모르겠네요. 풋풋하죠? 이렇게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 작년에 죽은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살아났어요. 계란까지 들어있고. 계란도 있어? 응. 파파대 조리과정 여기 써있어. 15분 걸리고요. 일단 제가 보고 해볼게요. 너무 배고파서 이거부터. 고기. 면? 구성이 진짜 많다. 참깨도 있죠? 가츠오부시랑 계란까지 있어요. 대박. 핏물을 보여주고. 완료! 와, 짱이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덤플링. 결국에 싹 다 비벼야 돼. 터트려야 되는 거지? 응. 괜찮은데? 응. 수준이 괜찮아. 우동이 막 너무 차갑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말도 안 되게. 괜찮아. 진짜 세일할 때 저렴하게 샀다. 이 정도면. 얼마에 샀지? 10,000원에 샀는데? 그치? 응?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응. 세일해서? 응. 9,800원인가? 나쁘지 않아. 응. 1인분인데.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알지. 다이소에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전자레인지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걸 한번 사봤거든요. 1분간 돌리래요. 하나를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1분. 탄 거 아니야? 오, 잘 닦인다. 효과 좋네. 에서 냉장고 얼쩡냉할 때 항상 주시는 소리거든요. 되게 이럴 때 이용하네요. 지금 밀가루 먹으니까 진짜 너무 졸린 거 있죠? 진짜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바로 자면 진짜 살러 갈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아, 찝찝해. 밀가루 먹었더니. 지금 약간 운동하러 갈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 저녁은 요거 하나 먹을 거예요. 이게 뭉글뭉글 순둥이가 있고 새우젓이랑 들깨가루. 이렇게 연어 샐러드랑 들깨 순두부 이렇게 저녁 한 끼 먹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다. 무시무시 향수 같아. 진짜 고급진 향이 나요. 앰플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타이머로 간헐적 단식 지금 2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아직 다음날 오후 1시에 첫 식사를 할 거거든요. 제가 딱 내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딱 1시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점심 장소도 고깃집으로 했어요. 양꼬치집으로. 그래서 고기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금 라비앙 토닝 한지한 일주일 다돼 가거든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 이턱 끝에 부분은 약간 막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런 나비존이나 이마 부분은 많이 이제 각질이 탈각돼가지고 화장이 확실히 잘 먹는다? 그리고 모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조금 여기가 매끄러워졌다? 근데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모공이 확줄순 없잖아요. 모든 피부 시술이. 라비앙 톤은 확실히 조금 강도가 센 피부 시술이지만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라비앙 토닝을 싹 하면 되게 피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공복 한 16시간, 7시간째예요, 이제. 근데 좀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배고팠다 안 고팠다 하는데 참을 만하다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진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나 너무 솔직히 너무 서러워. 사이즈 봐. 나이 가방에 야. 무슨 겁나 웃겨. 미치겠다 진짜. 엄마 파나 알바에서. 겁나게 나 가방 아 진짜. 이거 바를 수 있는 거 바로 이거 수정 화장용 수정. 제 가방이 두중 뭐일까요? 이 가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근데 그치? 잘 봐. 귀여워. 해물을 돌고 초장을 넣어서 콩가루까지 비벼. 그래가지고 김에 싸먹는 별미예요. 진짜요? 네. 아니면 초 그렇게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네. 와 여기에 하여튼 마카오. 오케이. 리조트도 놀게 마카오거든. 너무 힘들어. 거리가 있는데 거기다 어서 들어가자. 와인이 뭐까지 애는 누가 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나이 들어서 10년 넘어서 40년 넘어서 지금 안 돼요. 하진이는 지난 2007년 KBS 개그 콘서트에서 살짝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돼 그대로. 일로 와봐. 짠. 어떻게 하지 봐봐. 짠.
얼려놨었거든요. 혐의가 따로 이렇게 얼려놨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 치킨과 좀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지팅지팅 여기도 야채 있는데 야채부터 잘 먹겠습니다. 짠. 편의점에서 산 화이트 와인인데 생각보다 되게 색깔이 노랗고 좀 적당히 그 탄산도 있고 적당한 산미도 있고 약간 근데 바디감은 있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포크 배분. 너무 맛있어. 집 친구들 픽을 한번 갈비살. 짱구 목소리. 그래도 근데 와 이럴 땐 있었다. 나 진짜 얼굴살 지금 카메라로 봐도 엄청 턱라인이 달라졌어. 오늘 먹으면 오늘 먹으면 다시 퉁퉁 부을 거야. 버섯이랑 올리브랑 새우 야채부터 먹고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야 되거든. 아 좋아하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 오리고기 좋아하잖아. 나 오일 파스타 이렇게 맛있는데. 아 치킨 한 조각 먹을게요. 맛별로. 인간적으로. 단백질 섭취네요. 뭘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그 전부터 당연히 쌀고상에 만나는 거 보고 싶어. 그래서 연락하고 쌀고상을 그냥 서로 그냥 응답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이따가 취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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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취해가지고 술 먹으니까 먹고 싶다 이런 먹자 이렇게 되나 봐요. 나가사키 짬뽕을 3분씩 같이 먹었다는데
짠! 우와, 엄청난 연어가 야채 이번엔 좀 많이 됐죠? 이렇게 입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암만 피곤해도, 암만 힘들어도 해야지.